이번 시간에는 Y3K 롤오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기술은 Y2K 롤오버하고 엄지와 검지로 캐치하신 다음에 검지로 채플린 한 바퀴 하신 다음에 펼치면 되는 기술입니다. 화이트핸들이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 자세에서 Y2K 롤오버 해주시고 평소에는 여기 네 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들을 캐치하신 다음에 올렸지만 여기서는 엄지와 검지로 캐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검지손가락으로 채플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접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세로로 채플린을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세 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들 캐치해주신 다음에 펼치면 되는 기술이에요. 화이트케이 롤오버 엄지와 검지로 캐치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채플린 한 바퀴 돌아가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들 캐치하신 다음에 올리면 되는 기술입니다.